영상 봤지? 봤지? 어떻게 나 너무 대박이야. 줄줄이 다섯 개나. 완전 신에서 나 어떡하면 좋아. 내놓는 상품들 적극적 매진이야. 예. 그 자랑을 꼭 내 방까지 와서 해야겠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자랑을 해요? 다들 배 아파 죽는데? 그럼 나는 진심일 것 같아? 날 누가 키웠더라? 정말 대견하시겠어요, 강 선배님? 이렇게 잘난 후배를 두시다니? 그래, 축하해 신주연. 5회 연속 대박 행진. 이 자리 조심해요 선배. 내가 곧 치고 올라온다 선배. 도전! 까분다 또. 야, 너 야외 계단이나 가봐. 아까 이종호 방송 끝나자마자 가던데. 맞다! 나 지금 어때? 하나도 안 예뻐. 알아, 나 예쁜 거. 갈 데가 없어서 왔어. 그렇다고 이 시간에 여기로 와? 내가 여자랑 같이 있었으면 어쩌려고 그래. 여자 없는 거 다 알거든요. 물 마시게? 야, 이거 얼마짜린데 비싼 건 알아가지고 진짜. 이정우한테 차였어. 낮에 야외 계단에서 키스까지 하고서 날 찾다? 어떻게 생각해? 이게 내 생각이야. 마시자. 저 상품 우리도 하려고 하지 않았나? 마감품질이 떨어져서 저 업체 못 믿겠다고 했잖아요, 선배가. 내가? 아니, 저렇게 보니까 괜찮은데 내가 왜 그랬지? 엄마. 뭐가? 다 잊었어. 내가 남자한테 차였다는 거. 출근이 빠르네. 어. 굿모닝. 내가 그렇게 엉망이야? 조금. 직원들이 하는 말 들었구나. 뭐? 직원들이 내 뒤에서 날 그렇게 말해? 뭐야, 누가? 누구야? 감정이 없는 로봇이라던데. 말도 안 돼. 사람들이 너한테 위로나 따뜻한 말을 기대하진 않잖아. 회사에서 그런 말을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 욕심 많고 잘난 척하고 이기적이고. 그래, 그게 다 나야. 근데 착하게 살면 인사평가 트리플 A 줄 거야? 나 네가 못되고 일 잘하는 게 훨씬 낫지? 거봐, 걔들한테 전해줘. 뒤에서 떠들어도 난 눈도 깜빡 안 낸다고. 뒤에서 욕하는 걸 내가 왜 신경 써? 욕하라고 해. 진급은 내가 더 빠르니까. 신주연, 넌 정말 남들이 욕할 만큼 이기적이고 딱딱하고 현실적이야. 근데 안 되겠다. 너 잠깐 벽 좀 보고 있어라. 응? 아, 그냥 좀 좀 시키는 대로 좀 해, 좀. 왜? 넌 정말 매력 있고 예뻐. 응. 근데 왜 이걸 벽 보고 들어야 돼? 가끔씩 나한테 환하게 웃는 얼굴 보여줄 때 놀랄 만큼 사랑스러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표정을 나만 알고 있다는 게 기쁘기도 하고. 어머, 완전 설레? 뭐야 이거? 선배! 아니 선배! 다음 시즌 트렌드 동향은 어때? 분석품 언제 올릴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협회에서 가이드라인 온 거 확인했지? 어머머머머머. 선배 부끄럼 타는구나 나한테. 방금 탕비실에서 말한 거 다시 말해봐. 나 기분 완전 이상했어. 한 번만 더 해봐. 응? 내가 이래서 못하는 거야.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서. 비켜 나와. 내 얼굴 보면서 해봐. 응? 내가 분명히 야근을 했잖아. 너 사내 세미나 강의는 처음이잖아. 그거 도와주려고 불렀더니. 앉아. 앉아.
일단 셀렉샵을 기획한 의도부터 설명해야겠지. 주제가 MD의 현재와 미래인 만큼. 뭐해? 목차 안 써? 나 저녁 안 먹었는데. 일단 이것부터 대충 정리하고 저녁은 배달시켜. 너 데이트인 줄 알았구나. 전에도 야근하자고 하고 공연 보러 갔잖아. 네가 원하는 야근하자. 영화 보러 갈래? 됐어요. 심춘 너도 삐지는구나. 하지 마요. 안 어울리게 부끄러운 듯 한다. 하지 마. 하지 마요. 여기에는 이 문장 넣자. 실패는 절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패는 절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때? 해봐. 이 실패는 절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귀자는 말 한마디로 연인 관계로 전환하기엔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을 선후배로 지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은 우리가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오늘 고마웠어 선배. 나 세미나 처음이라 걱정 많이 했는데. 미안해.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할 시간이 없다. 그지? 아니야. 일 도와준 게 어딘데. 왜 손을 안 놓지? 설마 나한테 키스하려고? 선배도 어색하긴 하겠지. 얼마 전까진 그냥 후배였잖아. 30대의 여자라면 연애의 원천 기술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는 법이다. 나에게도 그것이 있다. 키스를 이끌어내는 방법. 가까이 다가가 살짝 입술만 맞대고 입술이 닿기 무섭게 뗀다. 장난처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웃으면 된다. 거기서 멈추는 남자는 없다. 1초 후 길고 뜨거운 키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어떡하지? 그 방법이 선배한테도 통할까? 들어가서 자. 피곤하겠다. 갈게. 야근하자 신주연. 됐어. 오늘은 노트북만 봐도 멀미날 것 같아. 그 야근 말고 다른 야근. 브로콜리를 카레에 넣는다고? 당근 넣는 선배가 더 이상하거든. 당근은 기본으로 넣는 거거든. 일단 양파부터 좀 볼까 봐. 아니야, 이거 다 썰고 한꺼번에 볶는 게 편해. 여태 레시피 봤잖아. 봐봐. 야채마다 익는 속도가 다 다르구나. 근데 이 사람도 당근 넣는데? 그러네. 넣는 건가? 다른 거 보자. 홈쇼핑 지겹다. 클래식 좋아해? 그냥 가끔 들어.
긴장 좀 풀지 신주연. 근데 나도 좀 어색하긴 하다. 그래도 되지? 눈 좀 감아봐. 오늘은 여기까지. 키스 문 하자.